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달리 보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불교는 일수사견을 말합니다. 일수, 하나의 물에 사견, 네 가지 견해 관점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똑같은 물을 놓고 인간은 그것을 마시는 물로 보고 또 물고기는 그 물을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겠죠. 천상의 존재는 물을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여기고 또 그 아귀는 물을 끈적거리는 고름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5회 동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죠. 뭐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다소 진지하고 좀 복잡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갈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의 규칙, 사고의 논리를 따라서 하게 되죠. 사고의 규칙, 사고법칙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이죠. 동일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그것 자신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A는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순률은 어떤 것은 그것이면서 그것 아닌 것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A는 A면 어떤 것은 A이면서 동시에 나대일 수는 없다인 거죠. A이다와 A가 아니다. 이다와 아니다가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률이라고 하죠. 배중률은 어떤 것이 A, 어떤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면은 A인 것과 A가 아닌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하지 그 가운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중간을 배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배중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고법칙이다, 사유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사유의 세계에서만 타당한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도 이런 법칙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이고 밥은 밥이고 빵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동일률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뭐 밥이면서 동시에 밥이 아닐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먹으면 그거는 밥이거나 밥이 아니거나 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배중률인 거죠. 내가 사람이면 나는 사람이지. 그건 동일률이죠. 내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뭐 돌이라든가 나무일 수는 없다. 모순률인 거죠. 단지 사유법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지. 돌은 사람이 아닌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것. 이런 건 없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배중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유법,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이것과 저것, 뭐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사람과 나무, 인 것과 아닌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사유 규칙과 일치하는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는 우리의 사유 규칙을 따라서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교에서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다소 논리 규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색이면 형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색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형태가 있는 색이면 색이지 색이 아닌 것이 아니어야 할 텐데 색인데 형태가 없는 공이다. 그래서 색즉시공을 이야기하죠. 형태가 없는 공이면은 그냥 공이어야 하는데 형태가 있는 색이다. 이래서 공즉시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야심경에서 다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또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드릴 것이 공의 세계인데 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은 유이거나 무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둘을 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배중률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주장이죠.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럼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건가?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인 거죠. 유도 아니 유이고 무인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유가 아니고 무가 아닌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다. 유 아닌 것도 아니고 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꼬부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사꼬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그 이성의 사유 규칙에 따라서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분별되는 세계인데, 그리고 그 분별된 세계 안에서는 존재하는 각각의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동일성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그래서 각각의 자기로서 구획지어진 그런 세계인데, 불교는 그런 세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분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일상적인 경험적인 세계에서는 논리적 법칙에 따라서 사유하고 분별하는 것이 기본인데,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마라, 허망 분별이다, 망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일정하게 구획지어진 그 자기 정체성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구획 분별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려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우리가 일상 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유 규칙을 넘어서서 분별과 그런 구획을 넘어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일상적인 이성의 논리가 담고 있는 그런 분별과 구획 너머에 과연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교가 그것을 보고 그런 분별과 구획 너머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 불교가 그것을 본 것이라면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분별과 구획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그 무엇이 있길래 불교가 그것을 보고 그 일상적인 이성적인 그 사유의 논리에 따르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 그건 너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 분별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쳐다보죠. 예, 이거는 그 형태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 오리도 보고 누구는 토끼도 보고 그러죠. 이 길쭉하게 생긴 이거가 불이라고 생각하면, 입이라고 생각하면 저쪽을 보고 있는 오리가 될 테고요. 그럼 이제 오리를 보는 거고, 이 길쭉한 것이 귀라고 생각하면 이쪽을 보고 있는 토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집에서 오리를 키워서 오리랑 친숙하면 이걸 탁 보면 아 오리다 이렇게 할 테고, 뭐 토끼가 너무 이뻐서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탁 보면 아 저거 토끼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은 둘은, 그러니까 오리를 본 사람하고 토끼를 본 사람 둘은 과연 같은 것을 본 것인가, 다른 것을 본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선 그러니까 누구는 토끼를 보고 누구는 오리를 봤다. 그럼 본 것이 누군 토끼고 누군 오리잖아요. 근데 오리는 토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둘은 다른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누구는 오리로 보고 누구는 토끼로 보니까 이것을 봤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놓고 누구는 그걸 오리로 보고 누구는 그걸 토끼로 본 것이니까 공통의 어떤 것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둘이 뭘 놓고서는 봤는데 다른 것을 봤다라는 말도 성립하죠. 오리와 토끼가 다르니까, 다른 걸 봤으니까. 근데 또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봤다라는 말도 성립한다라고 하면, 같은 것을 본다라는 것과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은 구분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할 수 있는가? 같은 것을 본다와 다른 것을 본다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뭘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누구는 오리로 보고 누구는 토끼로 본 거다. 그러니까 공통의 것은 X고 X를 오리로 보고 토끼로 본다. 그러니까 X 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니까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본다라는 말도 성립하고 또 다른 것을 본다라는 말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냥 본다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X와 Y가 다른 어떤 층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보자면은 무엇을 본다 할 때 그 X는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에 해당하고 무엇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Y는 우리 눈앞에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내가 실제로 봤다라고 내가 의식하는 것, 그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거는 눈앞에 주어진 것, 감각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X는 Y는 의식 대상, 인식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본 것은 눈앞에 주어진 것,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 무엇으로 본다에서 차이나는 것들 Y는 인식 대상이다, 의식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다, 대상을 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눈앞에 주어진 감각 대상을 의미하는지 의식 대상 내지 인식 대상을 의미하는지 그거 잘 구분돼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본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른 걸 본다는 말도 성립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X와 Y를 구분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다라는 것, 보다, 알다, 인식하다라는 것을 헤아릴 량자를 써서 이야기하죠. 헤아릴 량이라는 건 뭐 우리 측량, 계량, 뭐 분량 이럴 때 그 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다가 량인데 의식이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 할 때 그 인식하는 자는 능히 인식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능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앞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바소자를 써서 능소가 되는 거죠. 인식하고자 하는 피동의 소인 거죠. 그래서 소량이라고 하고 Y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뭐를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자 해서 인식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인식량에다가 결과 과자를 써서 량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감각 대상에 해당하는 것, 인식하고자 하는 것을 소량, 무엇으로 인식된 것을 양과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에서는 소량은 같지만 결국 각자가 인식한 결과는 다르다, 양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서 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인식하고자 했을 때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던 거고 그것을 오리로 보게 돼서 오리로 알게 되면 모름에서 알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인식하고자 하는 것, X를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고자 하는 것 위에 그 인식된 결과, 량과가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것으로 알기 때문에 X 위에 Y가 겹쳐짐으로써 딱 덧붙여지기 때문에 X가 뒤로 물러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량은 뒤로 물러나고 량과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X는 이제 지워지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몸에다가 옷을 입으면은 옷은 다 가려져 있잖아요. 아니 몸은 다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몸에 옷을 입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몸이 아니라 옷이 되는 거죠. 몸은 뒤로 물러나고 옷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굴에 가면을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거는 얼굴이 아니라 가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은 인식이 되면은 그 알고자 하는 소량 그거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 알게 된 것이 그거를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것을 보는데도 그렇게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보는 자의 의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뭐 사람은 보고자 하는 대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뭐 애인하고 헤어져 갖고 애인이 엄청 보고 싶은 사람 길거리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막 애인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엄청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막 뭔가가 먹고 싶을 때 밥상 위에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도 그게 마치 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읽어내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인식틀, 어떤 개념틀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각 자료들,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두뇌 신경망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두뇌 신경망 중에서 오리 방면이 좀 더 두드러진 사람이면은 뭘 보면 그대로 오리로 인식을 할 테고, 뭐 토끼 방면이 강하면은 토끼로 인식할 테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개념 틀에 따라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인식된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가 외국어를 인지하는 거를 보면은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틀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거가 의미 있는 언어로 들리겠죠. 근데 그런 인식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인식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뭐 누가 스페인어로 이야기한다, 나한테는 스페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스페인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거가 언어로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 잡음 이렇게 들리겠죠. 뭐 내가 의미 있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도 새가 들으면은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새한테는 뭐 개가 짖는 소리나 똑같이 들리겠죠. 그런 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 양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망, 개념 틀에 따라서 다르다,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 틀을 불교에서는 인식 능력, 인식 기관을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의 인간의 여섯 가지 인식 기관, 인식 능력, 이건 이제 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에 따라서 서로 보는 것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수사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기관하고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인식 개념 틀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논리 법칙에 따라서 사유한다. 근데 문제는 불교는 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식된 결과, 분석된 결과, 분별된 그거를 넘어서서 과연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를 물었었죠. 그 이야기는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과 연관하면은 량과 이전의 소량이 과연 뭐냐? 분별되기 이전의 그 X가 뭐냐? 소량이 과연 뭐냐?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 체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 보기 전에 같은 것 X가 과연 뭐냐? 분별, 우리의 개념 틀에 따라서 분별하기 이전에 그 분별된 양과로 알려지기 이전에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존재 자체, X는 과연 뭐냐? 이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 틀에 따른 분별 이전에 공통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의 물음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똑같은 물음이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제기한 물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계, 경험한 세계는 우리 자신의 인식 틀에 따라서 규정된 세계다. 인식 틀이라는 게 우리는 세계를 보는, 감각하기도 하고 사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감각 활동이나 사유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인지 틀이 있다. 지각 활동의 틀, 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직관의 틀, 사유의 틀, 뭐 시공간 형식, 범주 형식,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된 세계는 현상이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규정되기 전에 세계 자체는 뭐냐, 물 자체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같은 물음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개념 틀에 따라서 인식된, 양과로서 인식된 그것 이전의 소량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 대상 자체가 과연 뭐냐,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것도 뭐 형태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죠. 뭐 루빈의 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아, 다 사람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막 컵을 찾고 있었어. 이거 딱 보면은 컵을 보게 되는 거죠. 흰색.
검은색을 치워놓고 이 흰색의 전경으로 드러나면 이게 컵으로 보이는 거죠. 컵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잘 컵으로 안 보이나 보죠. 네. 누구는 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강의 마치고 나서는 나가서 애인하고 만나서 저 뭐 채집에서 저 마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딱 이 마주 보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은색을 보면은 흰색은 뒤로 물러나고 배경이 되고 검은색의 전경이 되면 사람을 보고 이 흰색이 전경이 되고 검은색이 배경이 되면은 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컵하고 사람 얼굴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질문은 다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공통으로 본 것이 뭐냐를 우리가 묻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있어서 아까 오리하고 토끼하고는 달리 오리하고 토끼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걸 오리로 보고 그걸 토끼로 봤었는데 이 그림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은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것을 봤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컵을 얼굴을 본 사람은 컵은 보지 않은 거죠. 그죠? 뭐 흰색 컵을 본 사람은 검은색 얼굴은 보지 않은 거고 검은색 얼굴 본 사람은 흰색 컵은 안 본 것이기 때문에 뭐가 공통의 것이다. X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죠.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애셔의 천사와 악마 그림인데 애셔는 들어보셨죠? 그 현대 화가인데 이런 그림 뭐 우리나라에서 이 애셔의 작품들이 한 뭐 4, 5년 전쯤인가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전시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애셔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에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4층이 다시 1층으로 이어진 그림 기억나시죠? 왼손을 그림 그리는 손 그래갖고 왼손을 그리고 있는 오른손을 쫙 그려 있는데 이 왼손을 그리는 오른손을 왼손이 다시 그리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논리 법칙 사유 규칙에 따라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참 불교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품 중에 윤회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결국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시할 때도 있었던 거죠. 도마뱀 한 마리가 탁 있는데 이렇게 떡 들어가면은 수천 마리가 뭐 수만 마리가 쫙 있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은 한 마리 실제로는 한 마리 났지만 사방에 거울을 딱 이렇게 장치를 잘 하면은 이게 중중무진으로 사실 중중무진이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개념인 거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애셔의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에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네, 악마 반 천사 반쯤 되네요. 예, 흰색을 보면은 검은색이 뒤로 물러나고 흰색은 천사, 그죠? 검은색을 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악마를 보게 되는 거죠. 되게 그 뭐 개념 틀에 따라서 달리 본다 그러는데 세계를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 개념 틀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은 뭐 주로 천사를 볼 테고 좀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 개념 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뭐 악마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 전체가 놓여 있는 바탕이 희면은 우리가 이 까만색을 보기가 쉽죠. 만약에 이 바탕이 꺼멓다, 요 뒤에 요 부분이요. 그러면은 아마 흰색이 드러나서 천사로 보기가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를 텐데 어쨌든 누구는 천사를 보고 누구는 악마를 본다. 같은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보니까 양과는 다르다. 그럼 공통의 것이 무엇인가, X는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루비나 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공통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천사를 본 사람은 여기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악마는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배경으로 되니까. 악마를 본 사람은 흰색은 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무엇을 봤는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통의 X가 뭐냐. 루빈의 컵이나 이 천사와 악마 애쉬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 개념적으로 분별된 것으로 보기 전, 그러니까 천사를 보거나 악마로 보기 전, 뭐 컵으로 보거나 사람 얼굴을 보기 전, 그 공통으로 본 X가 과연 무엇인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럼 검은색을 보면 흰색을 안 보고 흰색을 보면 검은색을 안 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는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본 것, 천사를 보는 사람하고 악마를 보는 사람 중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본 그것이 없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를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본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예. 공통적으로 본 것이 있죠. 컵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보는 거죠. 이 경계선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사람도 이 경계선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의 경계선으로 보고, 컵을 보는 사람은 컵의 경계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경계선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 보는 거는 컵과 사람, 천사와 악마 사이의 경계선이다. 전경과 배경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다. 뭐 A와 나데이 사이의 경계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경계선의 정체가 과연 뭐냐? 컵과 얼굴 사이, 그죠? 천사와 악마 사이의 그 경계선의 정체는 과연 뭐냐? 경계선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얼굴로 보면은 경계선이 얼굴을 그리는 경계선이라고 보면은 그 경계선은 컵은 아닌 거죠. 근데 컵으로 보면 컵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예. 뭐 얼굴로 보면 얼굴이기도 하고 컵으로 보면 얼굴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면인 거야 되는데 아니기도 하니까 동일률, 모순률 다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컵으로 보면 얼굴이 아니고 얼굴로 보면 얼굴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은 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배제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배중률인데 얼굴이 아니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배중률도 어기는 거다. 불교에서 잘 이야기하는 그 사구부정을 보면은 컵으로 보면 얼굴도 아니고, 그렇죠? 얼굴로 보면 컵도 아니고. 그럼 얼굴과 컵인 것이냐? 얼굴하고 컵 합해 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얼굴하고 컵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얼굴도 아니고 컵도 아닌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구부정, 우리가 본 것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방식인 거죠. 애쉬와 천사, 애쉬의 작품 천사와 악마에서 천사로 보면 천사이고 악마로 보면 천사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동일률, 모순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천사로 보면 악마가 아니고 악마로 보면 악마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중간이. 그러니까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니까 배중률을 넘어선다. 또 마찬가지로 악마로 보면 천사도 아니고 천사로 보면 악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니고, 그럼 천사와 악마인 건가? 그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구부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다 동일률, 모순률, 배중률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유하고 분별하지만 우리가 그 개념적인 분별 넘어서 우리가 본 것, 그러니까 양과 이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소량 X, 그거는 인 것과 아닌 것,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성립하는 경계선이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그 경계선은 인건과 아닌 것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유동하는, 춤추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개념적인 분별 너머에 바라본 것은 인 것과 아닌 것, 이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유와 무를 넘어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으로서의 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그게 컵으로도 될 수 있고 사람 얼굴도 되고,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에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공에서부터 이것과 저것이 생겨나지기 때문에 그 공을 말하면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러면서 그 공을 진공묘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저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무로 규정할 수 없기에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에서부터 묘하게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날 수 있는 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불교가 개념적인 규정 너머에서 실제로 본 그 존재의 실상은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그러니까 컵 또는 얼굴 이렇게 어떤 자기동일적인 개별적인 실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체화되기 이전에 어떤 유동성이다. 춤추는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했듯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기동일적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고정적 실체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사법인 중에 하나죠. 재행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행무상을 말하는데 재행무상의 무상성이라는 게 뭐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쭉 자기 동일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뭐 몇 살 넘으면은 예전 같으면 뭐 환갑 넘으면 그렇지만 요즘 뭐 90살, 100살 이러면 이제 어차피 죽기 때문에 쭉 영원히 되지 않아서 이게 무상하다. 이런 의미의 무상이 아니라 자기 동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 내에서도 끊임없이 매 찰나찰나마다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찰나 생멸을 이야기하죠.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실제는 자기 동일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매 순간에 변화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 동일률이 깨지는 그런 실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존재다.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한다라는 얘기는 한 찰나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하는 것인데 생한다라는 건 없는 게 있는 게 되고 그죠? 멸한다는 것은 있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 것과 아닌 것, 아닌 것과 인 것이 함께 해야지 변화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라서 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찰나 생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인 것에서 아닌 것으로, 아닌 것에서 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뭐 모순율, 배중률을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존재하는 것은 자기 동일적 사물,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다. 근데 그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이것과 저것이 거기에서부터 생성된다. 그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뭐 오리를 보기도 하고 토끼를 보기도 하고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컵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것 저것들이 또 그 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공, 그 현상을 우리가 진공묘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의 실상이 고정적인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니라 공이고 결국은 진공묘유다라는 그런 경지를 꼭 불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장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겠지만 장자의 호접몽인 거죠. 예, 읽어보면은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뜻에 맞아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돌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의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장주와 나비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으니 이를 무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주가 되고 나비가 되고 이것을 무라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논리에 따르면은 장주가 나비 꿈을 꾸면은 장주는 있지만 나비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나비가 장주 꿈을 꿨으면은 장주는 없는 거고 나비만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는 장주거나 나비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 꿈의 세계에서는 장주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으로 바라본 세계, 개념적으로 분별된 세계는 고정된 자기 동일적인 실체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데 장자가 보는 세계는 그런 분별 이전의 공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그런 물화가 일어나는 세계다. 유와 물을 넘어서 공으로부터 이것 또는 저것으로의 물화가 일어나는 진공묘유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실 자체가 이런 그 묘한 진공묘유의 세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레리나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누구는 그걸 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보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턱 시계 방향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동영상 자체가 이렇게 돌다가 휙 또 반대로 도는 걸로 동영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딱 보는데 한 명은 분명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로 한 명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방향으로 돌거나 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발레리나는 그 의식의 분별적인 그 사유 논리에 따라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는 저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저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의 분별에 따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인 것과 아닌 것,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 양립 불가능한 건데 저 동영상에서는 인 것과 아닌 것이 양립 가능한 것 같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식의 그 세계를 현대 양자역학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어떤 것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아니고 이 방 바깥에 내가 또 있을 수는 없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A는 여기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그 빛이 과연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를 그 이제 밝히기 위해서 실험할 때 두 저 스크린으로 빛을 쏘이면서 두 구멍을 내고 빛을 쏘였을 때 빛이 두 구멍으로 나가서 이렇게 파동 이건 뭐라고 하죠? 간섭 효과, 빛의 간섭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빛이 입자가 아니라 빛이 입자였다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만 가야 되는데 두 구멍으로 다 나가서 결국은 스크린 위에서는 서로 이렇게 간섭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은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고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파동적으로 이해하면은 파동이라는 거는 여기 이 파동이 어디 입자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두 구멍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데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도 나오고 저 문으로도 내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일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근데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입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파동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문과 저 문을 다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양자역학에서는 사물은 그 입자화 되기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마 동양철학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기가 화합해서 개별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자화되고 개별화되기, 개체화되기 전에는 기로서 존재한다. 에너지로 존재한다. 뭐 불교에서 엄력이 존재를 형성한다. 그러면 그 엄력도 력이 힘력이 에너지를 뜻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파동적인 사유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입자적인 사유는 그런 파동적인 존재가 양자역학에 따르면 파동적인 존재가 파동함수로 표현되는데 뭐 의식 그 관찰하는 의식에 의해서는 그것이 파동함수가 깨지면서 입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적으로 사유하느냐 파동적으로 사유하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것이 아니기도 한 그 사유는 입자적 사유가 아니라 파동적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역학이 보는 세계는 지금 계속 그
이 동일 모순율, 배중률을 어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중성과 중첩성을 논하는데, 그러니까 A가 A이기도 하고 A가 아니기도 하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A와 나대가 동시에 함께한다. 중첩성이다. 경계선을 생각하면은 경계선을 생각하면은 컵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하다. 이중성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고 저거고. 경계선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컵이 될 수 있는 것하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첩돼 있다. 그럼 중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과 중첩성의 세계를 양자역학에서 논하고 동일률 무슨 그 세계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넘어선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 루빈의 컵에서 컵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하다. 이중성이고 컵과 얼굴이 동시에 함께한다. 중첩성인 거죠. 천사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하다. 예, 인간의 내면은 천사 같은 측면도 있고 악마 같은 측면도 있다. 이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만의 가치 들어있다. 천사와 천사 아닌 악마성 같이 있다. 중첩돼 있다. 중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별할 때는 이것 또는 저것. 이것이 있으면 저것은 없어야 되고 저 사람 천사면 악마성은 없고 악마는 천사성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것과 저것이 이중성으로 이것 이기도 하고 저것 이기도 하고 이중성으로 또 인것도 아닌 것이 같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중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보는 세계는 결국 공의 세계다.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되기 이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성의 논리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 너머의 세계다. 그러니까 의식적 분별 이전의 세계가 바로 공의 세계이고 불교는 그런 의식적인 개념적인 분별을 넘어서서 그것에 선행하는 것, 존재의 실상 그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되기 이전의 것이다. 이중성을 가지고 중첩성을 가진 것이다. 이것과 저것, 인것과 아닌 것, 유와 무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물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세계다.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진공묘유의 세계다라는 것이 그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가 분별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인가를 이제 공의 세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